오케이, 들어갑니다. 오늘은 어떤 걸로 시작하느냐면요. I'm thinking of, I'm thinking about. 이렇게 of나 about을 써서 뭐에 대해서 생각하는 중이다 라고 할 때 right, 피차 주문할까? 생각 중이야? 취직할까? 해?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내가 써놨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I'm thinking of ordering a pizza. 이걸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바꿨나 봐요. 저는 이렇게 쓰질 않은 것 같은데 I'm thinking of ordering a pizza. Alright, 지금 피자 주문할 생각이야. I'm thinking of moving here. Alright, 일로 이사 올까 생각 중이야. I'm thinking about joining that new gym. Alright,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게 health club이라는 단어 쓰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냥 gym이라는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쓴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그러면 health club이라고는 다 잘못된 거냐?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닌데 gym이라는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쓴다라는 것만 알면 되고요. I'm thinking about getting something German. Alright, 그러면은 여기서 독일 음식도 될 수 있고 독일 차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은 맥주 같은 것도 독일 맥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something German. Something 그대로 something이에요. 뭐든지 될 수 있습니다. I'm thinking about what's best for me. 나한테 최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어라고 할 때 I'm thinking about what's best for me. 자, 그러면 I'm thinking of하고 I'm thinking about하고는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그게 뭐냐면요. I'm thinking of는 좀 더 막연하게 뭐뭐에 대해서 생각 중이야가 되는 거고 I'm thinking about 하면 뭐뭐를 거의 확신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게 똑같이 뒤에는 얘기하자. I'm thinking of getting a car. 무슨 뜻이에요? 차를 하나 살까 생각 중이야 라고 하는데 그건 막연하게 돈은 지금 없는데 돈이 생기면 살까 지금 생각 중이야. I'm thinking of getting a car. 근데 돈이 지금 있어 내가 3천만 원이 I'm thinking about getting a car. 그 차이 알겠어요? 그래서 about는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때 많이 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paraphrasing을 한번 시켜보려고요. 이제는요 우리가 지금 패턴으로 쭉 했으니까 I'm thinking of. 그런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는 자동차를 산다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 집을 살 예정이다 그래갖고 I'm thinking of 집을 살 생각이다 그래갖고 I'm thinking of 다음에 뭘 쓰면 되겠어? Buying a house라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게. I'm thinking of buying a house. Alright, 그리고 I'm thinking of 그걸 계속 살려요. 그런 다음에 취직을 할까 생각 중이야 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뭐예요? Getting a job. 그렇지. 그렇게 간단해 버려요. I'm thinking of 영화나 한 편 볼까? 그렇지. 근데 주로 movie를 갖다 see라는 단어를 붙이진 않아요. watching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왜냐면 see는 그냥 보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 영화관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아니고 watching a movie. 이러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돼요. watching a movie. 자, 그러면 I'm thinking about으로 해가지고요. I'm thinking about. of보다는 좀 더 확신을 갖고 있는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래갖고 이제는 뭘 집어넣을 거냐면요. 유학 갈 준비다. 유학 갈 생각이다. 라는 식으로. I'm thinking about. 어떻게 들어가면 될까? Going to study abroad. Study abroad가 유학이에요. Study abroad. I'm thinking about going to study abroad. 이렇게 들어가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제대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미들 속 패턴 포착 들어갑니다. 프레이저에서 나왔네요. Where are you? Where are you off to? 억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Where are you off to? 이거는 괜히 어려운 것 같은데 절대 어려운 게 아니고 Where are you going이랑 똑같은 거야.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heading? 이런 것도 다 똑같은 말이고요. 그래서 어디 가니? 라는 말이에요. Where are you off to? 그랬더니 Daphne가 막 바깥으로 나가면서 Your brother just offered to pay. 여기까지가 하나예요. 라직으로 갑니다. Your brother just offered to pay. To have my room redecorated. 아, 이거 저기서 나온 거구나. 그 에피소드에서 나왔네요. 데프니 방에를 들어간 거예요, 실수로. 실수는 아니에요, 사실. 프레이저가 데프니 방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데프니는 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고 그 사람 방에 들어간다는 건 프라이버시를 침범하는 거야. 그래갖고 거기에서 이 아이의 프라이빗한 물건을 막 건드리고 그래가지고 그걸 들킨 거예요. 그래갖고 데프니한테 미안하다 그러면서 네 방을 리데코레이트하는 비용을 다 대주겠다 그러고 거기다가 플러스 차도 하나 사줍니다. 그래갖고 데프니가 나가려다가 지금 여기 그 집에 계속 머물게 되고 막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 Alright, 다시 갑니다. Your brother just offered to pay. To have my room redecorated.
또 갑니다. 시작. Your brother just offered to pay to have my room redecorated. 그랬더니 나이즈가 okay. Oh, really? 진짜? 말하면서 놀래니까는 얘가 얘기하는 거죠, 이제. I'm thinking of. 지금 막연히 생각하는 거야. I'm thinking of. Doing the whole thing. 여기서 doing the whole thing을 redecorate 하는 거죠. In pinks and yellows. I'm thinking of doing the whole thing in pinks and yellows. 이게 어려워요. I'm thinking of. 일단 그게 패턴으로 잡히면은 doing the whole thing. In pinks and yellows. 가구라든가 뭐 벽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핑크 아니면 옐로우로 다 해버릴 거야. I'm thinking of doing the whole thing in pinks and yellows. 잘했습니다. 그렇게 갖고 자꾸 연습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현재형이면은 과거형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I was thinking about. 사실은 I am 이런 것도 많이 나오지만 I was로 해가지고 사실 이 문장이 더 많이 제 머릿속에 많이 남네요. I was thinking of my career. Alright, 너 왜 그랬어? 그러면 나는 내 career를, 내 경력, 직장을 갖다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I was thinking about what you said. 네가 한 말을 갖다 한번 생각해봤다. I was thinking about what happened yesterday. 뭔가 후회가 담겨져 있죠? 약간 말할 때 보면요, 그죠? Alright, 내가 어제 있었던 일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I was thinking our marriage was in trouble. 그렇죠. I was thinking으로 of나 about 하나도 없고요. I was thinking. 생각해보는 겁니다. Our marriage was in trouble. 또 가요. 시작. I was thinking our marriage was in trouble. 내가 생각해보니까 우리의 결혼이 문제가 있었어요. 과거형으로 다 얘기하는 거죠. I was thinking we could take a weekend. 여러분들 지금 이번 달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래야죠. 바로 Drop Dead Diva에서 이거 옛날 에피소드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 에피소드는 옛날 걸 한번 쭉 옛날 스토리를 얘기해줬지? 그 앞에서 얘기했었어. 그 토니라는 남자친구가 I was thinking. 한번 생각해봤나 말이야. We could take a weekend. 여기서 take a weekend라는 게 주말에 놀러가자의 의미로요. 그랬더니 좋아했죠? 네, 근데 결국은 못 가게 돼요. 근데 그 문장을 가지고 또 한번 해볼게요. I was thinking. 네,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야. 우리는 결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We should. 괜찮아요? We should. 단어 두 개. Get married.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I was thinking we should get married. I was thinking. 그러면 나는 가라앉다가 돼. I was thinking. 그런 걸로 해보는 거고요. I was thinking about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영작을 해보세요. I was thinking about. 양복을 입을까 생각 중이야. Wearing a suit 하면 돼요. I was thinking about까지 계속 살려. I was thinking about. 자, 이제 차를 사는 건데 차 종류도 얘기할게요. 벤츠 자동차를 살 생각이다. I was thinking about. ing은 뭐 집어넣으면 될까? buying도 괜찮고 또는 getting도 괜찮고요. a가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뭐요? Mercedes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Mercedes Benz인데 미국 아이들은 Benz라는 단어를 잘 안 하고 그냥 Mercedes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M-E-R-C-E-D-E-S 써갖고 Mercedes. Alright, Mercedes 중에서도 저는 CLS-350이죠. 무조건 CLS-350이에요. Okay, 또 미드 속 패턴 포착으로 들어가 보죠. 뭐가 있을까? I was thinking about... 찍혀 있어요. 그건 뭘 얘기하느냐면요. 말을 하다 흐리는 거예요. You're so pretty. 그러니까 막 웃어요. 여기서 시컴이거든요, 이거. Right. 어떤 걸 딱 걸렸냐면요. 침대, 자기가 쓰던 침대를 사실은 옛날 여자친구랑 샀던 거예요. 그걸 딱 걸린 거야. 그래갖고 내가 생각해봤는데 말이야. 그래서 getting a new bed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려다가 You're so pretty 하고 다른 엉뚱한 말을 하는 거야. 이거랑 전혀 상관없어. I was thinking about... You're so pretty. 그러면서 말을 갖다 확 바꿔버리니까 여자가 제니퍼가 아내, 그러니까 피안세죠 지금 약혼녀인데 화를 내면서 Look, let's just buy a new bed. 새로운 침대 사자고 큰 침대를 왜냐면 너무 조그만 침대에서 지금 둘이 같이 자다 보니까 힘들어. 그래서 새로운 큰 침대를 사자 막 이러니까 No. When we got engaged. 우리가 약혼을 할 때 When we got engaged. We wouldn't start our life together. We wouldn't start our life together in debt. 이렇게 한꺼번에 We wouldn't start our life together in debt. 이 정도 속도가 나와야 돼요. We wouldn't start our life together in debt.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는 영어로 배우고 있지만 얘네들의 문화라든가 사상을 좀 막 여러분들이 배웠으면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약혼하고 결혼하고 막 이러는 거잖아. 같이 사는 건데 우리의 삶이 in debt. 빚으로 시작하면 안 되지 않느냐. 지금 돈이 없어 갖고 만약에 침대 사려면 빌려서 사야 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옛날 그 침대를 갖다 쓰자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클래스 학생들 그 사실을 알았어. 오케이? 네 지금 애인이 옛날 애인이랑 쓰던 침대야. 거기서 자고 싶어? 너무 싫죠. 그러니까 이제 제니퍼 입장에서는 빚을 져서라도 새 침대를 사자고 그러는 거고 남자는 이렇게 빚지지 말자고 막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rules of engagement인가 아마 이럴걸? 맞죠? rules of engagement라는 거는 정말 우리 그 한 번, 한 두세 번 했는데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남녀 어떤 그런 거에 고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오케이, okay. I've been thinking about.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I have been, ing형으로 해가지고 뭐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 생각해봤다라고 했고 현재 진행형이에요. I've been thinking about.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이라는 말을 집어넣고 막 이러죠.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거 되게 좋아하죠? 현재 완료, 뭐 계속, 현재 완료, 완료 막 이러는 거, 현재 완료, 경험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걸 너무 따지지 마세요. 영어를 그렇게 따져갖고 하면 절대 말을 못합니다. I've been thinking about. 거기서 대해서 내가 생각해봤는데 말이야. I've been thinking about leaving. 이렇게 ing 하나 써서 I've been thinking about leaving. I've been thinking about the whole baby thing. 그렇죠. 내가 떠날 것도 생각해봤다. 지금 두 번째 문장은 뭐겠어요? 애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봤다라고 할 때 the whole baby thing. I've been thinking of. 똑같은 소리예요. 약간의 차이지. 뉘앙스만 차이점이 있고 I've been thinking of going back on my medication. 이게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뭘까? 그렇지. 약을 먹던 사람인데 끊었어. 약을 먹다가 끊었는데 아무래도 생각을 해보니까 계속 생각해보니까 다시 약을 먹어야겠어. 주로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래요. Right? 얘네들 그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들 약을 먹거든. I've been thinking of going back on my medication. 이런 말을 하는 미국 여자 남자를 만나면 되니 안 되니? 안 만나는 게 좋아요. 약 끊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잖아, 그렇지? I've been thinking of starting a literary magazine for the school. 아, Summerland라고 옛날 드라마네요. I've been thinking of starting a literary magazine for the school. 옳지. I've been thinking of라는 패턴 가지고 연습하는 거고, starting a literary magazine for the school. 학교를 위해서 literary magazine. Magazine. 그렇지. 입술 나오지 마. 아주 발음을 갖다 멋지게 하려고 매거진 막 이러면 하지 마. Magazine. Literary magazine이에요. 그 대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예요? 문학 잡지예요. 문학 잡지를 시작할까 생각 중이야. 그래갖고 이 얘기를 한 주인공이 상당히 문학 소녀였습니다. 오케이? 다음 문장으로요. I've been thinking. There's a reason for that. 이때 reason은 우리는 이유만 생각하는데 어떤 운명적인 이유라든가 이럴 때도 많이 써요. I've been thinking. 내가 생각해봤는데 말이야. There's a reason for that.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죠. 왜 나는 물만 먹어도 이렇게 살이 쪘고 100kg죠? 막 이럴 때 I've been thinking. 선생님 제가 계속 생각해봤는데 말이에요. There's a reason for that. 그렇죠. 다 이유가 있다고 봐요. 선생님이 너무 날씬하고 멋있으면 수많은 그 젊은 여자애들이 유혹을 할 수가 있잖아. 그지? 근데 어느 정도 살로 커버가 되는 거잖아. 그게 지금. 미안해. 도저히 예를 맞추려고 그러는데도 잘 안 된다. I've been thinking. There's a reason for that. Okay,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또 영작을 해보는 시간을 갖죠. I've been thinking of. 그거 여태까지 쭉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아까 했던 것식으로 우리 짐에 새로 들어가려고 그런다. I've been thinking of. 그럴 때 ing으로 뭐 들어갔었니? Joining이라고 하면 되니까 Joining the gym. Joining the health club. 상관은 없어요. 근데 우리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이동준이라는 친구가요. 요가를 저녁에 가르친대요. 갖고 내가 지금 생각 중이야. I've been thinking about. Of보다는 about 하면 좀 더 확신이 있는 거죠. I've been thinking about. Joining his class. 지금 저 친구의 수업을 들을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물론 가능성은 1%밖에 없습니다. 99%는 안 할 게 뻔한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생각이야 누구나 할 수 있잖아. 그지? 생각하는 데 더 누른 거 아니잖아. I've been thinking about. Joining his class. 알지 요가 클래스라고 붙여도 되고요. I've been thinking about. 뭘로 할까 이번에는? I've been thinking about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한번 딱 던져봐. 한국말로 뭐라고 그럴 수 있을까? 뭐에 대해서 생각해봤어요?
taking a yoga 그러면 안 되고 taking a yoga class까지 들어가셔야 되고 getting이라든가 joining이라든가 taking 다 되는 거예요. 아, taking 그러니까 아 이거 하고 싶다. I've been thinking about taking a picture of me. 그러면 나를 갖다 사진 찍는 거야. In nude. 미안해요. 아, 요즘 이렇게 변태 쪽으로 자꾸 하려고 그래요. Alright, 다 미드 속 패트 부착으로 들어갑니다. 하린 클리블랜드에서 나왔었네요. Ever since you started playing that harmonica. Alright, 뭔지 알아요? 하린 클리블랜드라고 했을 때부터 벌써 생각을 해봤는데 I've been thinking about that.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앞에 사실은 문장이 있을 수도 있어. That's what I've been thinking about. 그게 뭐냐면요, 죽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이 아줌마가 이렇게 딱 돌아놓는데 거기 큰 글자로 M이 있으니까 그 M이 뭐의 약자냐라고 물어봤어, 할머니가. 같은 죄일이야, 지금, 감옥에서. 그 M이 뭐의 약자냐 그랬더니, murder. 살인이라는 단어. That's what I've been thinking about. 지금 살인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즐거워 생각하고 있었대요. 언제부터? Ever since you started playing the harmonica. 할머니가 하모니카를 불고 있었거든요. 당신이 하모니카 불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기는 계속해서 살인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 한 번만 더 불면 죽여버린다 막 이런 소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또 미국 애들 막 웃는 소리가 나오고 So what are you in for? Alright, 우리의 주인공 엘카 할머니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너는 어떤 죄로 들어왔니? 무슨 죄로 들어왔니? What are you in for? 그랬더니 drunk and disorderly. Alright,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려서라고 여기 지금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이걸 갖다가 번역을 분명히 했거든요. 이 미드 소 패턴 포착은. 근데 이렇게 번역한 기억이 없는데 drunk and disorderly는 한 단어입니다. 뭘로요? 우리나라 말로는 풍기문란죄예요. 술 취해서 막 난동 부리는 거 맞아. drunk 술이 취해서 and disorderly 난동 부리다는데 결국 우리나라 말로는 풍기문란죄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이거 내가 만약에 번역했다 그러면 내가 졸면서 번역을 했나 봐. 직역을 싹 해버린 거 보니까. Alright, drunk and disorderly. 이런 것도 알아가고요. 기왕 들어간 김에 어떤 죄목을 갖다가 여러분한테 하나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듣고 또 듣고도 잊어버려요. 우리가 흔히 공무집행방해죄란 말 많이 들어봤죠.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은 가져가세요. 하나 써놓고요. Obstruction of justice. 그러면 일단 방해라는 단어. Obstruction. O-B-S-T-R-U-C-T-I-O-N을 가져가고요. 전사 of. 그 다음에 정의실현. Justice, J-U-S-T-I-C도 가져가세요. Obstruction of Justice. 자, 여론이 나누는 깜빵에서 만났습니다. What are you in for? 그럴 때 여러분이 대답하는 거야. 공무집행방해죄로 들어왔다. 그렇게만 대답하면 되는 거야. 이제부터 자 이제 회화를 한다. What are you in for? 아니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대답을 하라고. What are you in for?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풍기문란죄는 뭐라고요? 풍기문란죄는 그렇지. Drunk and disorderly. Drunk and disorderly. 알지? 잘해주고 계십니다. I don't think. 당연히 부정적인 것도 들어가야죠. 근데 여기다가 I think 부정문보다는 I don't think 긍정문 형태를 더 많이 쓴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라는데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이거 아마 우리 여기 출판사에서 무슨 그 저 에디터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쓴 걸 거예요. 저는 이런 말 해본 적이 없어요. 제 입에서 이런 말이 평생 나가본 적이 없어요. Right. I think 부정문도 많이 쓰고 I don't think 그 다음에 긍정문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걸 얘기를 안 해요. 그치? 네. 그래갖고 이건 내가 쓴 거 아닙니다. 그 부분만 나머지는 다 내가 썼는데 요거는 이 사람들이 이게 수정을 하면서 그걸 갖다 이게 한국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아마 해준 모양인데 I don't think 다음에 긍정문이 더 많이 쓴다는 점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거의 같이 다 쓰여죠. I don't think that's a good idea. I don't think she knows. I don't think we've ever met before. I don't think there's anything we can do. 옳지 잘하고 있어요. I don't think it's right to lie to the kids. 뜻은 다들 알 거예요. 너무 쉬운 영어들이니까. 그래도 천천히 I don't think that's a good idea. 그렇죠. 누군가가 뭐 하려고 할 때 야, 그거 좋은 생각 같지가 않다. I don't think that's a good idea. I don't think she knows. 얘가 모르는 것 같아, 그 여자는요. I don't think we've ever met before. 우리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할 때 I don't think there's anything we can do. 우리가 어떻게 하겠니?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I don't think there's anything we can do.
자, 여기에서 there's anything we can do라고 지금 나오고 막 이랬잖아요. 그 문장을 가지고 제가 또 문장을 갖다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 클래스의 어떤 학생들한테 제가 복습을 해라, 입을 열어라. 근데도 입 안 열고 복습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I don't think there's anything I can do. 그러면 내 문장이 된 거예요, 그거는요. 이 문장을 가지고, 이 패턴을 가지고 내가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지. 내가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 그지? It's your loss. It's your loss. It's your loss. 네 손해예요, 안 하면은요. I don't think there's anything I can do. Okay, 마지막 문장이죠. I don't think it's right to lie to the kids. 근데 뒤에 거 to the kids를 저는 빼고 얘기하고 싶어요. 여기서는 지금 드라마에서 나와갖고 How I Met Your Mother에서 나와가지고 이런 문장을 지금 써놓은 것뿐인데 to the kids를 빼버리고 I don't think it's right to lie.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거짓말하는 것 자체가 이거 옳은 건 아닙니다. I don't think it's right to lie. 알지? 잘하고 있고요. I don't think. 그래갖고 이걸로도 한번 우리가 영작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아, 내가 그렇게까지 우리 그 위기의 주부들이라고 알고 있는 단어 있잖아. 그게 사실은 위기가 아니라 절박함이에요. Right. 예를 들어서 옛날에야 지금 아니야. 옛날에 굉장히 돼지가 힘들었던 지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전적으로라든가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때. Right. 그럴 때 선생님 여러분이 와서 그런 거죠. 선생님 제가 한 2억 꺼드릴까요? 그럴 때 I don't think I am that. 그러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단어를 집어넣으면 돼. 절박함이라는 단어 뭐? Desperate. 그렇죠. I don't think I'm that desperate. 그렇죠. 외롭게 산다고 해갖고 선생님 제가 여자친구 소개시켜줄까요? 그럴 때도 뭐라고 그러면 돼? I don't think I am that desperate. 내가 너한테까지 소개를 받을 정도로 desperate 하진 않거든. I don't think I am that desperate. I don't think I'm that desperate. 그런 것도 한번 써놔봤고요. I don't think. She knows에서 이번에는 I don't think. 그가 옳은 것 같진 않아. 어떻게 하면 되겠어? He is right. 이것만 집어넣으면 돼. I don't think he is right. 옳지. 그러면 걔가 틀렸다는 소리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I don't think. 그 다음에 우리 프레이즈에서 나왔던 거예요. 요거는요. 우리 프레이즈에서 나왔던 건데 애를 낳았어요. Right? 친구가 애를 낳았어. 그래갖고 이 문장을 써갖고 I don't think 너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I've ever seen your face. 너의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I don't think I've ever seen your face. 어떤 얼굴이냐면요. 정말로 순수하게 행복해하는 거. Purely happy. 이런 문장이 나왔었어요. 따라해보세요. I don't think I've ever seen your face purely happy. 또 갑니다. 시작. I don't think I've ever seen your face purely happy.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로또가 당첨돼갖고 너무 좋아갖고 그 다음날 막 웃으면서 아, 막 이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돼? I don't think I've ever seen your face purely happy. 그렇죠. 예를 들어주는 거지. 저는 로또를 사지도 않고요. 로또 당첨된다고 해도 그렇게 purely happy한 얼굴은 안 나올 것 같아. 일단 당첨돼봐야지 알겠지만. Alright. White collar에서 나왔습니다. 미드속 패턴 부착 들어갈게요. Lots of skeletons there. Skeletons에다 금덩어리 가져가세요. 요거를 직역하게 되면 뭐니? 해골이에요. 해골 뼈를 갖다가 얘기했다. Skeletons라고 그래. Lots of skeletons there. Lots of skeletons there. But I don't think, he's smart enough. 지금 뭐가 나오는 거냐면은 여기에서 지금 마찌라는 아이랑 우리 주인공 안구정화 주인공 닐이에요. 굉장히 잘생겼죠. 닐과 둘이서 대화하는 장면에서 FBI를 지금 조사하고 있었어요. 그때 FBI 요원 중에서 한 명을 갖다 얘기하면서 오케이? Lots of skeletons there. Lots of skeletons there. 그러면 뒤가 구린 게 많아. 뭔가 비밀스럽게 안 좋은 것들을 많이 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skeletons를 갖다가 옛날부터 뭔가 비밀이라든가 더러운 비밀, 특히 막 성적으로 안 좋은 비밀,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skeletons라는 걸로 많이들 커버를 했거든요. Lots of skeletons there. Lots of skeletons there. 그 사람의 dirty secret이 많아. 그건 사실인데, But I don't think he's smart enough. Alright, 우리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속일 정도로 똑똑한 것 같진 않아.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일이 대사 하나밖에 없네요. No. 그건 뭐예요? 맞아가 돼야 돼. 한국말로는요. 여기에서 또 여러분한테 강의할 게 있죠. 우리나라 말로는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때 그때 우리나라 말은 뭐 강의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너 아침 먹었니? 그럴 때 안 먹었으면 어떻게? 아니요, 그러잖아, 그지? 너 아침 안 먹었니? 예, 그러잖아요. 다시 얘기해줄게. 우리나라 말이다 지금. 우리나라 말 해주는 거야. 네. 너 아침 안 먹었니? 그러면 우리 아침 먹었니? 그러면은 아니요, 그러다가 너 아침 안 먹었어? 그러면 네, 그런다니까. 그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간다. Did you have breakfast? No. You didn't have breakfast? No. 결국 뭐예요? 답이 부정이면 계속 부정만 해야 되는 거야. 답이 긍정이면 계속 아니 긍정이면 계속 예스만 해야 되는 거고 질문이 어떻게 나왔던 상황으로서 옛날에 민병철 학원에서 Will you marry me? 그랬더니 No를 한 여자가 있어요. 실제로 사귀다가 프로포즈를 했는데 싫다고 그런 거야. 결혼까지는 싫어가지고 근데도 애가 끈덕지게 자기한테
계속 와가지고 자기한테 너무너무 잘하니까 결국은 결혼했어. 근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처음 얘기한 부분을 들어봤더니 Will you marry me? 라고 그랬대. No! 라고 분명히 얘기했대요. You're not gonna marry me? 그랬더니 Yes! 라고 그랬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너 나랑 결혼할래? 그랬더니 샤! 그러다가 나랑 정말 결혼 안 해줄 거야? 그랬더니 할 거야. 이렇게 된 거야. 미국 애가 듣기에는. 그래갖고 그렇게 계속 간 거예요. 집에도 가고 찾아가고. 근데 이 여자 생각은 또 달랐던 거죠. 분명히 싫다고 얘기했는데도 이렇게 끈덕지게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만 할 수 없이 넘어가 줘야지.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근거지로 돌아가니까, 3년 전으로 돌아가니까. 그래갖고 둘의 그 문제를 갖다가 내가 영어에 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지. 그 예스 노 때문에 결혼까지 해서 결국 이혼하고 인생 망가진 여자의 이야기. 결론이 좋진 않아요. 어쨌든 no. no. 그거까지 했고요. I checked. I checked. 내가 좀 알아는 봤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Jones라는 아이를 알아봤는데요. Did you know his first name is Clinton? Did you know his first name is Clinton? 그럴 때 미국들 막 웃어요. 왜냐하면 흑인 아이거든요. Jones는 FBI 흑인 아이인데 Did you know his name? Did you know his first name? Did you know his first name? Did you know his first name? Is Clinton? Clinton이 걔 first name이었던 거야. Middle name이 Jones인데 Jones라고 했던 이유가 Clinton이라는 이름이 안 좋아졌잖아요. Bill Clinton 때문에. 그래갖고 그거 갖고 지금 뭐 한 거야? 장난치는 거야. Bill Clinton 이름 가지고. 마지막 거 들어갑니다. I don't think I can. I don't think I can. 못할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할 때요. I don't think I can은요. 무엇을 못할 것 같아 라고 할 때 써요. I don't think I can do this. I don't think I can do this. 나 이거 못할 것 같아. 무슨 수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I don't think I can do this. I don't think I can do this. 나 이거 못해 먹겠어. I don't think I can. I don't think I can. Sleep in here tonight. Sleep in here tonight. 오늘 저녁 여기서 못 잘 것 같아. 뭐 너무 추워서라든가 너무 더러워서라든가 뭐 이럴 때 I don't think I can sleep in here tonight. I don't think I can sleep in here tonight. 또 갑니다. I don't think I can. I don't think I can. Shave my head. Shave Shave는요 실제로 면도칼로 다 밀어버려야 돼요. 스님들 뭐냐? I don't think I can shave my head. I don't think I can shave my head. 도저히 내 머리를 쉐이브할 수는 없을 것 같아. I don't think I can. I don't think I can. Face him now. Face him now. 내가 지금 그를 볼 수가 없어요. I don't think I can face him now. I don't think I can face him now. 이건 주로 내가 돈 꿨을 때 많이 얘기하겠죠. 못 갚은 집은 보기 쉽지 않, 보고 싶지 않잖아, 그지? I don't think I can. I don't think I can. Attract a 24-year-old. Attract a 24-year-old. 옳지. I don't think I can. I don't think I can. Attract A 24-year-old. 그렇죠. 지금 내가 나이가 50이 다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24살짜리 여자애를 꼬실 수는 없을 것 같아. I don't think I can, I don't think I can. Attract a 24-year-old. Attract 그렇죠. 지금 웃으신 거죠? 아니에요. 재채기 하신 거래요. 네. 여러분이 보기에 내가 24살짜리 여자를 꼬실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저렇게 단호하게. 몇 살이야? 30살? I don't think I can. Attract a 24-year-old. 옳지. 누가 그러죠? 30이 되면서부터 정확하게 사실을 볼 수 있다고. 자, I don't think I can. 요걸 계속 살려갖고 이제 여러분들이 영작하는 시간이야. Right. 내가 오늘 당장 스키장을 가자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한테. 그때, 선생님 좀 못 갈 것 같아요. I don't think I can. 단어 두 개를 들어가면 돼요. 아주 쉽게요. 뭐라고? 옳지. 저렇게 해요. Make it만 얘기해도 그 뜻이 돼요. I don't think I can make it. I don't think I can make it. 요 단어 두 개, make it을 상당히 미국에도 많이 씁니다. 그래갖고 내가 파티를 해갖고 초대를 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왔을 때 반갑게 맞을 때도 you made it. You made it. 왔구나, 너 해냈구나, 막 이런 식으로 할 때 make it을 많이 써요. 지금 한 방에 I don't think I can make it. I don't think I can make it. All right, I don't think I can. I don't think I can. 그런 다음에 우리가 놀러 가잖아. 그러면 설악산 같은 데 이렇게 놀러 간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학생들이 들을 때는 선생님이 설악산을 좋아하시고 자주 등산을 하시나 보다. 나 그 산 못 올라갑니다. I don't think I can. 등산, climb that mountain. 그러면 난 그 산 못 올라가요. I don't think I can climb that mountain. I don't think I can climb that mountain. 그럼 어떻게 가는 거야? 차로. 차로 가는 거지. 어떻게 거기를 걸어서 올라가? 거기 내가 한 중간까지 가면 난 죽어 있을걸? I don't think I can climb that mountain. I don't think I can climb that mountain. I don't think I can. I don't think I can. 이젠 차를 갖다가 살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려고 지금 문장을 만들어 본 건데 I don't think I can. buy라는 단어, get이라는 단어 쓰지 말고 또 A로 시작합니다. Afford. Good. 나는 그 차,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CLS를 갖다 사고 싶은데 난 그 차를 살 수가 없어. 돈이 없어서. I don't think I can, I think I can. Afford that car. Afford that car. 따라하세요. I don't think I can afford that car. I don't think I can afford that car.
지금 잘해주고 있는 거야 아주. Alright, 자, The King of Queens라고 하고 여기 주인공은 나 닮았다고 얘기했나요? 주인공이 딱 나 닮았어요. Alright, 생긴 것 자체도 나 닮았고 성격도 나 닮은 애가 나와요. The King of Queens야. 뭐 그런다고 여왕들이 많지도 않아. 되게 재밌어요. Doug이라는 친구인데요. Alright, well, you take 95. South, south to Route 27. To Route 27. 그러면 take 95 south예요. S 써 있고 95가 써 있는 곳으로 가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하이웨이를 달리다 보면 이제 딱 도로 표지판을 얘기하는 거고 남쪽으로 95번을 갔다가 타고 가다가 to Route 27으로 가라라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거야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어떤 지도 같은 거를 보면서 얘는 얘기를 해 주는 거죠.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에 옛날에. Alright, 그러니까 I don't think I can go any further. 더 이상 못 갈 것 같아요. I don't think I can go any further. You know? It looks a little dangerous. 그러고 나서 장면이 딱 바뀌는데 dangerous가 little dangerous가 아니고요. 완전히 이렇게 범람을 해버렸어, 강이. 그래서 도로가 끊어진 거야. 다리도 끊어지고 다 떠내려가 버렸어. 너무 위험해 보여요. Maybe I should. Just turn around and start heading back. USB라고 알아요, 여러분들? UPS인가? UPS구나. USB는 지금 메모리지. UPS라고 우리 그 Federal Express 그 FedEx 알지? 그런 것처럼 옛날에는 UPS밖에 없었어. 거기에서 지금 배달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랑 무전하는 내용이에요. 무전하면서 지금 더 이상 앞으로 못 갈 것 같아요. 너무 위험하니까 나 돌아갈래요. I don't think I can go any further. 그런 식으로 막 얘기할 때 Doug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매니저가 돼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 Just drive. Just drive. 가라니까. 그래갖고 가요. 차가 물에 빠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혼나고 막 이러는 거야. 시트콤이야. 뭐 빠져 죽고 그러진 않아. 어쨌든 그냥 가라니까 가다가 물에 결국 빠진다는 이야기까지요. 재밌었어요? 네. Alright.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패러프레이징을 갖다 하는 식의 시간을 갖다 갖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 패턴을 살려가지고 아주 잘해주고 계시고요. Catch you guys all tomorrow. Have a beautiful day. Please review.